그리고 워크북 39페이지까지 해오라 그랬어. 응? 그렇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워크북 남은 수동태 풀고. 우리가 그 전에 반 정도 했죠? 37까지 했죠? 의문문의 수동태까지는? 그러면 오늘은 두 개 남았어요. 이제 목적어가 절인 문장의 수동태를 보세요. 38페이지, 38. 근데 책의 설명이 조금 미흡해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오해 없이 들으세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거야. 뭐라고? That 이하를. I am cute. 웃는 건 뭐야? 자,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말한다. 삼형식 동사예요. 왜? That 이하를. 나는 귀엽다. 주어 동사. 접속사라고 불러요. 접속사는요,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있어. I am cute. 그 앞에 붙어서 이게 무엇의 역할로 쓰인 거야? 그렇지, 명사로 쓰인 거야. 그래서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라고 해요. 근데 명사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 하지? 주어, 목적어, 보호하지. 그럼 얘는 주어, 목적어, 보호 중에 무슨 자리야? 사람들은 말한다. 대 이하를. 그렇지. 이게 목적어절 자리죠? 명사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통 목적어절 뻔하니까 생략도 해요. 그런데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얘가 목적어인 거야. 그치? 그래서 목적어가 절인 것의 수동태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어동사 목적어 왜 he loved her 했을 때 이거 수동태로 바꿀 때 어떻게 했었니? 목적어가 있고 그치? 행위를 받은, 패시브 보이스는 행위를 받은 사람을 주어로 보내는 거죠. 어떻게 됐었어? She was loved by him이었잖아. 자, 그럼 저것도 비슷하겠네. 그럼 뭐를 앞으로 보내요? 목적어를 앞으로 보내요. That I am cute. 그치? 긴 게 앞으로 왔어. 그리고 얘가 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BPP is said. 그리고 by people. by people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일반적인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게 생략되는 과정이 있어요. 물론 선생님이 지나가면 강아지들도 귀엽다 그래요. 휘엉! 휘엉! 이렇게 짖어대요. 고양이들도 그래요. 휘엉! 휘엉! 이러면서. 그럴 땐 써줘야 되는 거야. I catch my dogs. 근데 이건 보나마나 사람이잖아. 써줄 필요가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데 이 모양을 봐봐. 이 모양을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 우와, 이거 캐릭터 하나가 나오는 거야. 눈이 있고요. 코가 있고요. 입이 있어요. 목이 있고요. 뭐야? 보기가 어때요? 민망하죠? 대두네. 머리가 이만해.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치면 좋겠니? 짧게. 예. 이걸 뭐라고 불러? 그렇지. 주어가 너무 길어. 보기가 안 좋아. 그지? 그래서 가짜 주어를 쓰는 거야. 가주어. 이리트 세. 이렇게 되는 거지. 그니? 그럼 이제 진주어를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야. 때. I am cute. 요게 이제 절의 수동태를 이렇게 it is said, 가주어를 써서 바꾼 거란 말이야. 그랬더니 몇 등신이 됐나 보세요. 머리가 요만하고요. 목이 달려있고요. 몸이 있고요. 다리가 이렇게 긴. 모델이, 마들이 탄생했네, 마들. 그치? 8등신. 마더. 근데 위에 거는 목이 없어요. 너무 짧아서. 목 없는 친구들 있잖아요, 가끔. 선생님은 좀 긴 편인데. 어쨌든 간에 이거보다 이거 훨씬 보기 좋죠? 이렇게 바꾼 거야. 그런데 얘들아, 아직 적기 전에 이걸 한번 봐봐. 여기 가주어는 가주어래도 주어 동사고 또 이 안에도 또 주어 동사지? 네. 복잡하잖아. 이걸 뭐 복합문이라고 그러는데 복잡한 거 싫어하거든요, 영어는. 그래서 형식적인 이틀을 꺼져줄래 하고 아이가 내가 나갈래 하고 나가는 거야. 아이가 쑥 나가요.
뭐가 되는 거야? I. 아, 그럼 I 이제요? M. I am으로 바뀌겠죠. I am sad.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체 아니에요. 보세요. 저를 영어에서는 구로 바꿀 때 사용하는 게 준동사가 있어요. 준동사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동사가 R을 깐 거야. 버버. 알겠니? 이걸 준동사라고 해. 준동사 세 가지가 뭐 있어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present participle, past participle. 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부정사와 동명사, gerund라고 하는 이 동명사와 participle이라고 하는 이 분사. 요걸 가리켜서 우리 준동사라고 그래. 그러니까 영어는 이 긴 게 나왔다 싶다. 전이면 분사구문으로 바꾸든, 동명사구로 바꾸든, 부정사구로 바꾸든, 이렇게 짧게 바꾸는 거야. 네가 앞으로 영어 공부할 때 이걸 보면 원래 절이었던 자를 구로 바꿨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야. 알겠니? 긴 걸 줄이는 방법이야. 그럼 이걸 이제 투부정사로 바꿔요. 얘는 그럼 어떻게 바뀔까? M이 투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투 다음에는 B가 오겠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귀엽다고들 한다. 사실이지, 그치? 귀엽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선생님 군대 시절에 이 시절에 성준기 좀 닮았었어요. 그럼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김우빈을 좀 닮았다는 소리 좀 들었고 그때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김우빈이 있었나? 이재훈? 아, 이재훈을 좀 닮았다는 소리 좀 들었었어요. 시그널에 나오는 귀여웠었잖아, 과거에. 자, 그래서 여기가 문제인 거야. 잘 봐. 지금 귀여운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내 사진을 보면서 내가 과거에 귀여웠었다고들 한다 이러는 거야. 과거에. 만약에 여기가 I am이 아니라 I was cute. 내가 과거에 귀여웠었다고 지금 말한다 사람들이. 그럼 여기를 좀 변화를 줘야 돼. 더 전이라는 걸 티를 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 To have been을 써요. 알겠니? 이렇게 준동사에 완료 준동사가 나온다는 건 이건 셋 다 똑같을 거야. 동명사나 분사도 마찬가지로 뭐보다? 동사보다. 준동사는 동사는 아니잖아. 동사보다 어때? 더 과거를 포함하면은 완료 준동사를 쓰는 거야. 완료 부정사라고 그래. 요거는 내가 귀엽다고 사람들이 말해서 나는 귀엽다고들 한다고. 그럼 이거는 나는 귀여웠었다고들 한다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 설명이 이제 절의 수동태로 나올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세요. 이해 안 되는 거는 빨리 질문하고. 왜냐면 책에 나오는 거 또 가지고 또 연습할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주의할 수동태 빼고는 목적어가 절인 문장의 수동태를 이해를 잘하면 별거 없어요. 수학 공식처럼 탁탁 바꾸면 되는 거니까. 또 그거로도 하나씩 연습할 거니까. 된 사람들은 그 책에 나온 것들도 한번 바꾸는 생각을 해보세요. They think that he is guilty. They think that he is guilty. 선생님이 상태에다가 그걸 써보죠. 이게 저 되죠? 이건 지난번에 했던 거. 거. They think that he is guilty. 그러면 that생략이 되겠죠? 그럼 이것도 if로 바꿀 수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됐고. 됐니? 이거 지워도 돼요, 이제?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if로 바뀌었을 때 여기를 또 앞으로 히로 이렇게 빼서 자 이렇게 바꾸는 게 완전한 하나의 세트가 되겠지. 오케이? 빨리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도 또 있죠. People say that John is a talented writer.
요것만 아마 쭉 바꾸면서 되면은 완벽하게 이제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까만색이 너무 흐리구나. 까만색 좀 하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문장으로 써보세요. 어, 일단으로 해봤냐? 네. 어떻게 돼요? That he is guilty가 뭐야? Guilty? 유죄의. 그지? 그럼 반대말은 innocent. innocent 뭐야? 결백한 또는 뭐야? 순수한. 그래서 화장품 선전에 나오죠. innocence. 어머, 나의 물을 빼앗겼다. 뭐 이러면서 뭐 innocence 이러고 선전 나오지 않았니? TV를 안 봐요. 선생님도 TV가 없어요, 집에. 그럼 that he is guilty. 그 다음에? that he is guilty. 드디어? PPP. 목적어인 애가 앞으로 갔어요. 그렇죠. is thought. 응? 뭐가? that he is guilty. G-U-I-L-T-Y 맞죠? 네. is thought by them. by them은 일반이니까 빼버렸어요. 그럼 it를 주어라면요? it is thought that he is guilty하고 원래대로 돌아온 거예요. 그치?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he is thought 그렇죠. 투부정사로 바꿔주면 돼요. to be guilty. 아, 간단하네. 그치? 됐어요? 그래서 그는 유죄라고 생각되어진다. 이런 얘기네. 이해되니? 요게 단순한 부정사라고 해요. 투 플러스 동사원이야. 우리가 흔히 투 부정사라고 하니까 그냥 단순 부정사라고 하는데 단순 없어도 돼요. 그냥 부정사로 바꾼 겁니다. 그치? 만약에 여기가 was였으면. 만약에 he was였으면. he was였다. 그럼 he was였고. 여기가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 to have been guilty가 되는 거예요. 그가 유죄였었다고 생각되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게 완료 부정사라는 거야. 여기는 완료자가 붙었다. have pp가 붙었다. 그러면 동사보다 더 전, 더 과거를 포함.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치? 그럼 한 문장 더 해볼까요? 밑에 보니까 we expect that he will arrive tomorrow. 그치? 그러면 that he will arrive tomorrow is expected by us. by us 생략해버리고 it로 바꾸면 it is expected that he will arrive tomorrow인데 거기서 he가 앞으로 빠져나와서 he is expected to arrive tomorrow죠. 그래서 그는 내일 도착할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예상된다, 이런 거. 그러니까 단순하게 투부정사가 왔으면 같은 시제이거나 더 앞에 일을 나타내는 거야. 알겠니? 봐봐. I think that you will be successful. 어우, 내 생각에 너희들은 성공하게 될 거야, 이런 얘기야. 이해돼? 그러면 요거를 바꿀 때 you 한 방에 간 거예요. are thought 어떻게 한다고? to be successful. 아, 그렇구나. 역시 이렇게 미래를 나타내기도 하는구나. 투부정사가. 그러니까 동사와 시점이 같은 거를 나타내기도 하고 미래를 나타내기도 하는 거야. 그런데 to have pp가 오는 순간 동사보다 더 과거를 포함한다.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는 얘기지. 됐어요? 그럼 맨 마지막 거. They reported that he had died of a heart attack. 오, 요거 또 하나 나오네. 그럼 보세요. 이번엔 앞에가 과거야. They reported that he had died.
뭐 때문에 죽었대? Of a heart attack. 심장마비. 그럼 이렇게까지만 해볼게요. 자, 여기가 목적어가 뭐라고? 그들은 보고했다. 그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것을. 그러면 이게 목적어 절이니까 얘를 주어로 보내면 that he had died of a heart attack. 뭐야? 그 다음에 was겠죠. 과거니까. was reported. 그리고 by them은 뻔하니까 생략을 했다고 쳐보세요. 그럼 이거를 뭐로 바꾸고? 그렇죠. It was reported that he had died. 그랬어. 자, 이제 he로 주어로 해서 붙여볼까요? 가 주어 좀 꺼져줄래? 하고 would you please 꺼져줄래? He was reported. 그 다음에 to. 자, 여기는 시제가 뭐? 과거. 여기는 시제가 뭐? 과거? 완료. 더 어때요? 더 과거죠? 그럼 to have pp. to have had. to have pp. 자, 완료 부정사는 뭐라고요? to have pp. to have까지만 써요. have pp예요. have pp. 그래서 동사는 die였으니까 to have died 되는 거예요. to have pp. 이해되니? 요것도 완료 부정사. 여기는 과거에 보고됐지만 이거보다 더 전이라는 걸 드러내주는 거지. 이해돼? 현재와 과거여도 되고 과거와 과거 완료여도 어쨌든 대절 속에 얘가 더 전이라는 걸 티를 내주고 싶을 때 to have pp를 써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회님? 훅은 나라고 그러는군요. 졸려요. 그죠? 따뜻하니까 졸리죠. 꺼줄게요. 잠바 뭐 쓰세요? 너무. 회님, 요 절의 수동태 잘 알아둬야 돼요. 나중에 이런 것들은 너희들 학교 책에도 계속 나올 거야. 국어대에도 계속 나올 거고 영어에서 평생 계속 나올 것들이에요.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오늘 할 것 중에 to 부정사 단순한 것과 완료 요것을 잘 기억하면 아주 요긴할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부정사에서 또 배울 겁니다. 또 나올 거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자, 그럼 확인 문제 가봅니다. 확인 문제. 진명이가 1번은 그러면 it is known to be very lazy겠니? He is known to be very lazy겠니? He is known to be very lazy. 그러면 it를 주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 It is known that it is known that he is very lazy였겠죠. 그렇지? 그것이 이렇게 바뀐 거겠지. It is known that he is very lazy가 가주어 it를 없으면서 he가 앞으로 나오면서 부정사로 바꿨은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엔 재윤이가 it is said that she'll be a world star. 그녀가 세계적인 스타가 될 거라고들 한다. 그러면 it를 없애면서 she를 주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니? She She is said to be a world star.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었나요? 네, 그겁니다. She is said to be a world star. 그녀가 세계적인 스타가 될 거라고들 한다. 자, 그러면 3번은 희정이가 She is thought to have been rich when she was young이에요. 그죠? 그러면 It is thought로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It is thought that she has been rich인가요? When she was young이 있어요, 근데. 과거와 현재 완료 같이 쓸 수 있냐, 언니? 과거와 현재 완료 같이 못 쓰죠? 그럼 has been 말고 she? 과거. 아니, 과거, 그냥. she? 과거? 비동사의 과거? was. It is thought that she was rich when she was young. 그녀가 어렸을 때 부자였었다고 생각되어진다. 아, 정유라가 왔지요? 사람들이 막 패러디를 해놨던데. 병신년은 같고, 정유년이 왔다. 그러고. 덴마크에서 붙잡혔죠? 근데 지금 아기가 있어서
15년생 아기니까 갓난아기잖아요, 이제. 16년, 1년 돼서 이제 17년 1월이니까 아기랑 같이 있게 해주면 불구속 수사를 약속하면 한국으로 오겠다. 그렇지 않으면 덴마크에서 계속 항소하면서 버티기겠다. 애기가 있어요? 애가 있어요. 몇 살이에요? 15학번이면 21살쯤? 지금 종유랑 22살이라고요? 21살? 아줌만 줄 알았어요. 아, 최순실이가 할머니고요. 아, 아줌만 아니에요. 아, 생긴 게? 아니야. 생긴 게. 뭐, 다 엄마 탓이다. 나는 몰랐다. 엄마가 그랬다. 뭐. 이대가 그래서 이번에 특혜 그 검사를 지독하게 받고 엄청나게 그죠? 강화시켰대요. 입시 기준을. 그래서 외고생들 이대 다 떨어질 것 같아요. 연대, 고대 마찬가지로 외고 출신 애들 많이들 실적이 안 좋대. 물론 이제 정시가 있으니까 수능 실력으로 정시 결과 나와보면 또 많이들 붙긴 하겠지. 근데 아무튼 간에 요즘은 뭐 일반고에서 워낙 학생부 전형도 많이 대비들 하고 열심히 하니까. 자, 절의 수동태 이제 느낌 좀 오니? 절의 수동태? 아, 워크북에서도 또 나오고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의해야 할 수동태까지일 건 없고요. 원래 조동사 뒤에는 뭐가 와요? 그렇죠.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오잖아. 그럼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걸 BTP로 합치면 뭐가 되는 거야? 그냥 B에? 원형을 쓴다는 얘기예요. 조동사가 있는 그 수동태는 조동사 뒤에 B를 고정시키고 동사를 PP를 써주면 된다. 요겁니다. 이해되니? 조동사 BPP. 자, 그러면 어때요? It is such that he is guilty. 아, 여기가 아니라 밑에 거지? These doors must be shut for the children's safety.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능동문장이 We must shut these doors. 이랬으니까. We가 주어. Must shut가 동사. These doors가 목적어잖아. 그치? 그래서 these doors를 앞으로 가서 이 문들은 must be shut. Shut, shut, shut. 동사 변화가 똑같죠? Shut, shut, shut. 그래서 닫혀져야만 한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밑에 이제 미래 조동사를 썼네요. My secretary. 나의 비서가 주어. Will send. 동사죠. 보내줄 것이다. The invitation cards, 초대장 카드들을, 이게 목적어니까 앞으로 왔죠. The invitation cards, 그리고 will be sent, 보내질 것이다. To them, 그들에게 by my secretary, 나의 비서에 의해서. 이해되나요? 네, 요겁니다. 그래서 조동사는 별로 볼 것도 없고요. 그럼 하나만 더 알려줘 볼까요? 뭐라 그럴까요? They should have done the work가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이었죠? should have a PP?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했다 안 했다? 안 했거나 못 했을 때죠?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점점점 그들은 그 일을 했어야만 했는데 하지 않았거나 못 했을 때 그죠? 자, 이걸 수동태로 바꿔보면 어떻게 돼요? 이걸 수동태로. 일단은 그들은 했어야만 했는데 그 일을 그랬어요. 그럼 뭐가 앞으로 오는 거야, 수동태는? The work가 앞으로겠죠? The work. 그 다음에? Should. 잡으세요. 여기다 적용해보세요. 그럼 시제에다가 항상 시제를 위에 쓰고 시제 맨 끝에 거에다가 BPP를 딱 아래다 놓고 이렇게 더 해주면 여기 만나는 것만 해주면 되거든. 그럼 시제 형태가 뭐였어? should have PP라는 시제였죠. 여기다가 BPP를 딱 해보세요. 그럼 뭐가 맞나요? 뭐가 돼요? should have been PP가 되는 거야. 그럼 바꿔보세요. The work should have been done by damage.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조동사 will이나 can 같이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것들은
비동사의 원형을 써서 수동태를 써주면 되는 것처럼 가장 긴 동사의 꼴 중에는 이렇게 should have pp, 우리가 지난 시간 조동사 할 때 한 것처럼 may have pp 이런 경우거든. 여기를 been으로 해서 이렇게 시제와 그지 수동의 공식을 마지막을 맞춰서 해주니까 should have been pp가 된다. 이런 것도 있다는 걸 기억해두세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사구의 수동태 가면 되는데요. 동사구가 뭐예요? 동사구. 구는 뭐였지? 구? 명사구, 동형, 뭐 동사구, 전치사구 할 때 이 구라는 건요. 영어에서 phrase 말하는 거예요. phrase. 구라는 건 단어가 몇 개 이상? 그렇죠. 두 개 이상. 그런데 절하고는 다르죠. close는 절이잖아? 절은 뭐였어요? 그렇지. 주어, 동사를 포함한 거. 주어, 동사가 포함되어 있고 얘는 주어, 동사는 포함이 안 돼 있고 단어만 두 개 이상. 그렇지? 그러면 구동사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는 phrasal 해서 저거에 형용사로 해가지고 phrasal verbs 이렇게 합니다. 이걸 이제 구동사라 그러는데 한마디로 단어가 두 개 이상 모여서 새로운 동사를 만들어내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원래 목적어가 없는 문장은 수동태가 돼요? 안 돼요? 목적어가 없는 문장. 안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She laughed loudly. 그녀는 웃었습니다.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이렇게 웃은 거예요. 이거 수동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번에 그녀가 웃었는데 누굴 보고 웃었어요? 나를 보고 웃었어요. 이러고 무슨 웃음이야 이거? 비웃다가 되는 거야. 이렇게 동사랑 전치사가 만나서 무슨 뜻이 된다고요? 새로운 단어가, 새로운 동사가 생기는 거야. 그녀가 나를 비웃었다. 쳐다보고 웃었으니까. 그럼 이건 수동태가 된다 안 된다? 수동태가 돼. 비록 1형식 문장인데 원래대로 하자면 1형식에 정명구가 붙었는데 이 구동사 때문에 새로운 수거가 때문에 수동태가 됩니다. 그러면 비웃음을 받은 건 누구? 아, 내 입장에서는. 그럼요? 과거? was. 이거는 한 덩어리예요. 그죠? laughed at. 여기까지가 비웃음 받았다. 그 다음? 아,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설령 자동사라 하더라도 전치사랑 같이 만나갖고 새로운 하나의 동사를 형성해서 이게 바로 또 하나의, 그죠? 동사 뜻이 생기는 거야. 이런 걸 수거. 여러분 대성복하면 이제 지금 51에서 59번까지 10개씩 있는 거 있죠? 50에서 59까지, 그지? 그 10개 수거를 나중에 넣어두면 영어의 강자가 됩니다. 독해지문 해서 애들이 단어를 외워도 갑자기 단어가 avail himself of 이렇게 세 개가 묶여 나오면 그거에서 뜨아 이렇게 돼버릴 수 있어요. 그거를 차곡차곡 외워서 한 500여 개 되거든요. 여러분 단어증에 있는 게. 그죠? 해두면 나중에 powerful. 그 단어장만 계속 반복해서 자꾸 보세요. 심심할 때마다. 그러면 나중에 단어의 도가 튭니다. 좋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좋아하는 노래 듣듯이 좋아하는 노래를 처음에 딱 들으면 그지?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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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꺼져 뭐 내 여자친구를 넘볼 생각을 말어. 선생님 지금 왜? 그 노래를 여러 번을 안 들어봤으니까 그 노래를 못 외운 거야. 그지? 선생님 간혹 한 번씩 듣거든요. 노래가 저장이 돼 있어서. 그지? 그런데 그게 안 됐다는 건 충분히 외워지지 않았다는 거지. 너희도 마찬가지야. 좋아하는 노래는 가사를 외우잖아. 따라도 부르고. 좋아하는 노래 같은 경우는 그래요. 선생님 옛날 노래 있어요. 선생님은 옛날 거. 난 널 믿어본 만큼 난 내 친구도 믿었기에 난 아무런 부담 없이 널 내 친구에게 소개시켜줬고 그런 만남이 이게 김건모 노래거든. 선생님도 여러분 시절에는 김건모 노래를 외울 만큼 많이 들었어. 그래서 그 단어나 수거가 그렇게 여러 번을 보게 되잖아. 그 과정을 극복하는 게 정말 대단한 거야. 위대한 사람이라는 말은 별게 아니에요. Great minds, 즉 위대한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지겨워서 더 이상 못하는 그걸 뛰어넘은 사람을 말해요. 연하킹, 김연아가
지겨워서 발이 진짜 발이 애자처럼 무슨 뭐 할아버지 할머니 발처럼 됐어요. 정말요. 보세요. 김연아 발 검색해서 봐봐. 근데 그걸 건너뛰면서 아름다운 피규어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스케이트를 했잖아.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됐어.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힘든 순간 있지. 가장 힘든 순간에 그때가 누구나 다 가장 힘든 순간이야. 거기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평범한 사람. 평범한 보통 사람. 그거를 아 이제 올 때까지 거의 다 왔구나. 좀만 더 있으면 나는 넘어갈 수 있다. 그러면 위대한 사람이 돼. 잊지 마. 하루 중에 제일 밝을 때가 언제인 줄 알아? 하루 중에 제일 어두울 때. 언제? 자정. 자정일까요? 아니에요. 하루 중에 제일 어두울 때. 새벽 해가 뜨기 바로 직전입니다. 네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조금 있으면 해가 뜰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간에 다 포기를 해. 그래서 네가 정말 뭔가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아 여기까지 그래 남들이 다 지금 여기서 포기하겠구나 그거를 잊지 마세요. 보통 사람 다 우리와 똑같아요. 나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내가 하고 있는 걸 다 똑같이 느낀다고 생각하고 그치? 의지를 가지면 분명 다른 뭔가 생길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B의 이제 수거가 The baby sitter하고 took care of 나오는데 동의어들이 좀 있죠? Take care of는 무슨 뜻이에요? 누구를 보살피다 돌보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아기 때 똥 싸면 어디를 봐줘요? 뒤를 보죠? 뒤를 봐주다. 이것도 보살피다. 케어? 오. 이게 다 아 보살피다 돌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치? 그래서 이걸 한 덩어리로 봐야 돼. 이렇게 이게 한 덩어리 동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take took taken look looked looked care cared cared PP는 얘만 바꿔주면 되는 거지. 보세요. 그래서 the babysitter 그 유모는 took care of 보살폈다 the kids 그 아이들. 그래서 목적어는 the kids가 되고 the kids were 그래서 take took taken 이렇게 온 거야. taken care of by the babysitter 그 유모에게 보살핌을 받았다. 그 다음에 치다 치다가 뭐예요? 밟고 위를 달려가는 거예요. 뭐야? 차가 사람을 치다. 보통 사람이나 고양이나 내가 얘기해줬지? 재현이밖에 없긴 해. 남학생이 재현아 네 여자친구가 전화 왔어? 나 오늘 고양이 치워 죽는 거 봤어. 아침에 뭐라고 대답해줘야 돼? 나 오늘 아침에 고양이 치워 죽는 거 봤어. 모르 그러니까 몰라도 예상. 이 아이들은 뭐를 기대하고 있는지 알려줄게. 오 놀랬겠구나. 괜찮아? 이거예요. 원래 남자들은 선생님은요 뭐가 궁금하냐면 나는 어떻게 죽었는데? 배가 터져 죽었어? 머리가 뇌가 튀어나왔어? 막 이런 것들 궁금해하는 게 보통 남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그지 같은 놈아 하고 욕을 먹어요.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더 심각한 사항도 있어요. 우리 방에 페인트 칠을 새로 했는데 미치겠어. 창문을 열어놓으면 너무 춥고 다단오찬이 페인트 냄새 때문에 아주 견디기가 힘들어. 뭐라 그래야 돼? 옷 입고 열어놔. 옷 입고 열어놔라? 이야 그건 남자들의 대답이에요. 몰아야 돼? 여자들이 바라는 답은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네 상황 정말 힘들겠구나. 정말 힘들겠구나 해요. 더 이상 답을 주려고 안 할 때. 공감까지. 놀라운 거. 나 내 절친 있지? 걔 재수없어 죽겠어. 이렇게 전화 왔어? 헤어져. 뭐 그런 애랑 사귀어. 헤어져버려. 다시는 보지 마. 이러면 너랑 헤어지겠네. 어떻게 해야 돼? 야, 속상하겠다. 그렇게 친한 애랑 왜 그런 일이 있었어. 여기까지만. 답을 주려고 하면 안 돼. 남자들은 답을 내리고 싶어서 굉장히 성급하거든요. 너희들도 아직 이제 고단계까지 안 갔으니까. 그래서 책을 나중에 꼭 한번 읽어봐.
지도를 못 읽는 여자, 말을 안 듣는 남자라고 있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던 그 인류학자님께서 남성들과 여성들의 그 차이를 써준 글인데 나는 그걸 읽어도 무지하게 몰랐으니까 지금도 모르겠어. 자, 어쨌든 이 치어 죽은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네. 그래서 The Black Car, 그래서 Runover의 과거형이니까 Ranover가 나왔어. 그치? Ranover. 그래서 Diskette. 그러니까 Diskette was run, ran, run이죠. 그래서 PP가 run, ran, run. 아, 검은 차에 의해 치였다. 이렇게 돼. 자, 밑에 보니까 수거들이 쯤 나오는데요. 푸더프 무슨 뜻일까요, 얘들아? 푸더프. 푸더프 무슨 뜻? 아, 포스트 폼. 무슨 뜻이에요? 와, 나중엔 이런 뜻도 나요. procrastinate. 무슨 뜻이야? procrastinate? 우와, 되게 많네. 왜요? 그래, 연기하다. 얼마나? 그래, 오, 주로 능력. 미루다, 연기하다. 기억해주세요. 그 다음에 look up to는 뭐예요? 거기 밑에 나오는 look up to. look up to. 어디를 향해서 위로 올려다보는 거야. respect. 아, 존경하답니다. 아, 거기 뜻이 나오지 않나? 네. 나오네요. 뜻은 나오는데 괜히 물어봤네? 그럼 이 반대말은요? 내리깔아보는 거. look. down. 오, down. 업에 바운 되니까 down. to 대신에. 향해서 우러러보는 거고, look down. look down. 네. 오늘 씁니다. despise. 뭐예요? 멸시하다. 경시하다. 가볍게 보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무시보다 더 센 겁니다. 멸시하는 거. look up 해봤는데. 그 다음에 ask for. 한 단어로 바꾸면. ask for. 무언가를 요청하는 거. 그렇습니다. request. 오, 이제 단어 외워진 게 팍팍 나와요. 그 다음에 turn down. turn down. 원래 볼륨을 낮춰요. 그럴 때도 turn down이죠. 그리고 turn down. 에이, 집어쳐라. turn down. 뭐예요? reject. refuse. 뭐예요? 거절하다. 그리고 비슷한 게 decline. 이건 뭐예요? 원래 감퇴하다, 쇠퇴하다인데 정중히 거절하다는 뜻인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너한테 와서 나랑 영화 한 편 볼래? 하고 왔어요. 그럼 거절은 어떻게 해요? 됐거든? 꺼져줄래? 이건 거절이에요. 그죠? 그런데 정중하게 거절하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아, 미안하다. 내가 그날 선약이 있어. 근데 두 번째 또 왔어요. 그러면 내일은 되니? 아, 미안해. 내일도 약속이 있어. 그래도 정말 싫으면 그렇게 하면 알아듣겠죠. 근데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됐냐? 그 다음에 deal with. 이거 독해서 잘 나온다, 얘들아. deal with 뭐야? 무엇을 다루다, 처리하다인데 address 그러면 주소라는 뜻도 있고 주소를 쓰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이 있어? 다루다, 처리하다, 연설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리하다 그럴 때 고3에는 이거 많이 써요. tackle. 무언가를 다루다, 처리하다. 알겠니? 자주 쓰이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take care of은 아까 정리했죠. look after하고 care for. bring up. bring up은 뭘까? bring up. 양육하다, 기르다. raise. rear 그러면 이게 뒤의 그런 뜻도 있지만 양육하다, 기르다 그런 뜻이 있어요. bring up. 토하다도 사실 bring up 그래요. 문제를 제기하다. 얘도 제기하다. 그죠? 기르다. 둘 다 같은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make use of. 아까 너희들 외웠던 수거 나오네. make use of. 뭐야? avail. 그렇지. oneself of. 우와. 고3 연계교재에는요, 이용하다의 90%는 employee로 사용돼요. use보다 더 많이 쓰이는 게 employee. 원래 고용하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고용한 사람을 employer, 그래서 고용주. 고용된 사람은 employee, 그래서 종업원이 되는데, 얘가 이용하다, 이런 뜻입니다. 수거예요. 수거를 많이 알고 있으면 나중에 독해지문을 보다가 막히는 데가 없이 거침없이 막 번역이 잘 됩니다. 수거력.
자, 그러면 이제 확인 문제를 가보죠. 확인 문제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찾아보는 거. 아까 아, 민트 차례인가 그러면? Mrs. Moore is looked up to. Students예요. By students. 그럼 그걸 능동으로 고치면은요? 능동이요. 어? 그렇지, 능동으로. 학생들은 존경한다, Mrs. Moore를. Students. Students. 시제를 보세요. 현재. 현재야. 그러면 존경한다. Look up. Look up to. To be. Mrs. Mrs. Moore. 그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이번엔 연재가 The meeting was put off my client 예요. By my client. 그렇지, by my client. 그럼 거꾸로 능동으로 고치면은요? My client was. 자, was는 과거임을 알려주는 거니까 능동에서는 BPP의 B가 없어지고요. My client put off The meeting. 요즘 우리 아들도 동사 변화 막 하고 있어요. AAA형. Put. 이렇게 변하는 동사죠. 그래서 과거도 put이니까. 잘했죠? My client put off. 그지? The meeting. 자, 그러면 예량이 차례인가? 아, 다음. 밑에 확인 문제로 가야 되겠다. 그럼 by 이외의 전치를 쓰는 순간, 예! Yeah! 그렇지. 내가 일부러 그런 거예요. 왜? 조심해야 되는 게. 왜냐면 영어에서는 be surprised를 하면 뭐를 쓴대요? 이렇게 쓰라고 나오거든 거기 책에도. 근데 선생님이 너가 조금 전에 누구 때문에 놀랐어? 나 때문에 놀랐지? I surprised by you. 그럼 이것도 돼요. 왜? 이 by는 뭐 앞에 붙는 거니까? 그 행위자 앞에 붙는 건 by예요. 그런데 be surprised는 보통 뭐야? I was surprised at the news. 행위자가 오기보다는 무엇 때문에 놀랐는지 그 원인이 보통 나오거든요. 행위를 한 사람이 나오면 by를 쓰는 게 맞는데 나는 그 소식에 놀랐어.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 지문에서는 to hear the news 이렇게도 써요.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가장 자주 쓰이는 거를 대표적으로 수록해놓은 거야. 수거처럼. 알겠니? 그게 이제 첫 번째 나오는 The furniture is covered with입니다. Be covered with는 무슨 뜻이야? 그렇지, 무엇으로 덮여 있는 거니까 Be covered with, 뭐랑 같아요? Be filled with랑 같아요. 또 뭐랑도 같아요? Be crowded가 만원이죠, 꽉 찬 거. Be crowded with, 무엇으로 가득하다. 이걸 수동태가 아닌 수거로 있죠? before, of를 쓰죠. 그렇죠. 이게 다 무엇으로 가득하다라는 표현으로 달리 쓸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the furniture is covered with dust니까 가구가 먼지로 뒤덮여 있다. 이런 뜻이고요. 방금 했던 be surprised at 나오네요. We were surprised at her decision. 우리는 그녀의 결정에 놀랐다. 무슨 결정? To stop the project. 그 프로젝트를 그만두겠다는 그녀의 결정. 그죠? 그래서 오케이. 그런 것들이 이제 수거가 밑에 보세요. 그래머 플러스에 쭉쭉 나옵니다. 여러 개 나오죠. 그래머 플러스 한 번씩만 운을 넣어서 읽으면 수거는 재밌어요. 운을 넣어서 읽으면 그냥 외워져요. Be surprised that. Be surprised that. 그 단순하면 Be surprised that. Be surprised that. Be surprised that. 이러면 그죠? 무엇에 놀라다. 세 번을 할 수 있잖아, 최소한. 그러면 뇌가 다른 거로 받아들여요. 그냥 be pleased with, be pleased with, be pleased with 그러면 이 뇌가 야, 반복하지 마, 지겨워 죽겠어 이렇게 되는데 be pleased with, be pleased with, be pleased with 이러면 오, 다르네? 그래서 노래를 좋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중에 노래 싫어하는 사람 없어. 왜? 운을 좋아해요, 이 뇌는. 변화를 되게 좋아해요. 그렇게 읽어도 세 번만 읽으면 외워집니다. 알겠어요? 그럼 be pleased 있는데 거기에 선생님이 무엇 무엇에 뭐하다? Please 뭐가 하나 빠졌다. Pleased with. 그럼 그 밑에 있는 뭐랑도 비슷하게 쓰이냐면 be content, be contented with 같아요. 그럼 content가 만족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만족시키다의 pp로 써도 그렇거든. 그럼 뭐랑 비슷한 거에는 be satisfied with랑도 같아요.
아, 무엇 무엇에 만족하고 기쁜 이런 뜻은 이렇게 같이 기억하면 돼요. Be pleased with, be satisfied with, be content with, be contented with. 그래서 be covered with는 아까 예문에서 할 때 한 거고 무엇으로 덮여 있다. Be known to. 요것도 단골 손님. 여러분 고등학교 오면 계속 나올 겁니다. Be known 그러면 알려지는 거잖아. 그치? 알려지다인데 요 뒤에 to가 나오면 누구누구에게 알려지다. Be known as는 뭘까요? 그럼 as. As. 뭐뭐로서. 요거는 아 자격. 무엇으로서 알려져 있다. 그럼 be known for는요? 무엇으로? 유명하다. 그렇지. 무슨 단어랑 같냐면 be famous랑 같아요. be famous for. 무엇으로 유명하다 그럴 땐 for를 쓰고요. 자, be known by가 있어요. be known by. 자, 요거는 속담을 하나. A man can be known by the company. He keeps. 무슨 뜻이야? 한 사람은 알 수 있다. 그 친구를 보면, 그가 사귀는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다. 요 바이는, 아, 무엇으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엇에 의해 알 수 있다. 이런 것처럼요. 이것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은 그가 사귀고 있는 친구에 의해 알려줄 수 있다. 유유상종이라고 들어봤죠? 저 친구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아, 저 친구를 보니까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친구가 중요하다는 속담이 자주 나올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도 그렇고 앞으로 많이 보게 될 표현인 겁니다. 그게 바로 be known과 관련된 거긴 to 해서 누구에게 알려져 있다만 있는데 그렇게 있고요. be filled with 아까 같이 선생님 정리해줬죠. be crowded with랑 be covered with 같다 그랬고 그리고 be satisfied with도 be pleased with 그지? 그거랑 같이 봐도 된다 그랬고요. 그리고 be disappointed, disappoint가 실망시키다잖아요. So be disappointed with 무엇 때문에 실망하다. interested in 요거는 굳이 말 안 해도 중학교 과정에서부터 많이 봤죠. I'm interested in 하고 쓰니까 무엇에 관심 있다. Be worried about 누굴 좀 보죠. Be worried about 이상하게 about라는 놈이 걱정과 연관이 있어요. 걱정과 관련된 건 be worried about be concerned be concerned about 그리고 be anxious be anxious about 다 무슨 뜻이라고요? 걱정하다와 관련된 거야. about가 이상하게 걱정과 관련된 전치사로 많이 쓰이더라. 그래서 흥분된 것도 그러네. be excited about 뭐 때문에 아주 흥분되어 있다. 두려워하는 거는 be afraid of 있죠. 왜? be afraid of 이건 기억나죠? I'm afraid of dogs. 그럼 나는 개가 두려워. be scared 하는 게 겁주다거든요. be scared of 해도 역시 아 무엇을 겁내다 이런 거예요. 두려워하다. be tired 요거는 이것과도 연결되는데 be tired 이게 타이어를 끌게 하다라는 동사예요. 자동차 타이어 끌어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게 하겠어요. 피곤하게 하다, 지치게 하다라는 동사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be tired from이나 with를 쓰잖아? 그럼 아 무엇 무엇으로 피곤하다래요. 말 그대로 피가 부족한 걸 피곤이라 그러죠. 그래서 몸에서 막 근데 be tired of를 쓰잖아. 나중에 이제 네 따라다니는 애를 정리할 때 선생님이 하도 많이 쓴 표현이긴 한데 뭐라고요? I'm sick and tired of 그래. be tired of 하면 지긋지긋한 거야. 그래서 I'm 이거 듣기 표현에 sick and tired 잔인한 말이에요. 한마디로 정때릴 때 쓰는 말. 또 오해영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제 서현진이라는 여주인공이 있는데 이름이 똑같아서 복수를 잘못당해서 정말 착한 자기 남친이 있었는데 얘가 이 여주인공을 떨어뜨려놓으려고 자기가 이제 감옥 가게 생겼으니까 그지 헤어지게 만들려고
이런 잔인한 말을 했죠. 밥 먹고 있는데 너가 이제 지긋지긋해. 네 밥 먹는 모습도 꼴보기 싫어. 진짜 잔인한 말이지. 나중에 네가 헤어져야 되는데 정태 때 그때 쓰면 되는 거야. 당연히 지긋지긋하다, 실증나다 이런 뜻이에요. 실증나다. 근데 이거는 그냥 피곤하다 이럴 때 쓰는 거. 그님, 자 여기 뭐 수거가 좀 많이 나왔는데 그만큼 수동태들은 수거와 관련이 많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표현들이 있다. 그런 정도가 by 이외의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 해서 거기까지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능동형 수동태. 선생님이 조만간에 수능 기출에 나왔던 문법을 다 한번 정리해서 주조하려고요. 유튜브에다 다 올려놓고 수능 기출 문법 몇 개는 이미 찍었는데 아예 그냥 너무 잘 안 돼요. 그래봤자 한 해 두 개씩 평균 해봤자 94년에서 2017이면은 24 곱하기 48 48개를 찍어갖고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조회수가 100만쯤 나오겠죠. 이제 앞으로 사이를 능가하려면 더 많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말이에요. 수능에 이게 나온 적 있어요. 오픈. 무슨 뜻이니? 열다. 그렇지. 무엇을 열다라는 타동사로도 쓰이지만 또 무슨 뜻이 있어요? 열리다라는 뜻으로도 써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자체만으로 굳이 BPP를 쓰지 않아도 이러면 열다의 수동태가 되잖아. 예를 들어서요. He opened the door예요. 그는 문을 열었다지. 수동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수동태가 왜 안 돼요? 돼요. 그는 열었다, 문을. 그러면 the door was opened by him. 이렇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렇게 해도 돼요. The subway door was opened 아니면 opened for a miracle. 어떤 걸 써요? 이때가 자동으로 열렸다 이걸 씁니다. 좀 이따 올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열리다로도 쓰인다는 거야. 오프닝 그런 것처럼 쓰이는 것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야? 셀 하면 무엇무엇을 팔다로도 쓰이지만 뭐야? 팔리다로도 쓰이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이는 동사인데 우리가는 흔히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 They sell fresh fruit. 그들은 신선한 과일을 팔다죠. 그럼 수동태로 어떻게 고쳐요? Fresh fruits 복수. Fresh fruits 현재. Fresh fruits are sold by them이죠. 그런데 the book 그 책은 어때요? Sells well. 무슨 뜻이에요? 잘 팔린다. 그 책은 잘 팔리다로도 쓰인다는 거예요. 알겠니? 아라는 두세요. 왜? 수능이 한번 난리가 났었어요. 수능에 이렇게 났었어요. 수능에 여기 좀 좁으니까 이쪽에 났어요. Waiting for the door to open opened. 어떤 게 맞아요?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그랬어요.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누가 열어줘서 여는 건 누가 열어줘서 열리는 건 이거예요. 근데 애석하게도 지하철에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면서였어요. 그래서 이거였어요. 문이 열리기 그냥 자동으로 열리는 거야. 게다가 for 목적어 to 부정사 이렇게 쓰는 이 형태는 안 써요. 왜냐면 한국 사람이 프랑스에 간 거야. 프랑스에 가면 지하철에 이렇게 쓰여 있죠. 메트로. 마치 맥도날드인 줄 알고 놀러 달려가 보면 지하철이에요. 그래서 이 앱을 하고 써있는 지하철을 딱 타면요.
프랑스 파리에서 지하철을 타고 내가 내리고자 하는 역에 딱 내려야 되는데 문이 안 열려요. 왜? 프랑스에서는 문을 자기가 열어야 돼요, 직접. 알겠니? 그런데 한국 사람이 가서 지금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이러고 있었어. 그럼 문이 누가 열어주는 거야? 자동으로 열리는 거야. 자동으로 열리는 거지. 그래서 이걸 그냥 쓴 거란 말이야. 이거 무지하게들 많이 틀렸어요, 여기서. 왜? 앞에 뒤에 문맥을 읽어보면 분명 나오는 내용이거든. 한국 사람이니까, 그치? 평상시 같으면 당연히 문이 자동으로 열려야 되는데, 그래서 많이들 틀렸다. 그,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자주는. 그래도 알아들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선생님, 프랑스에서 내가 문을 열어야 되면, 네. 칸마다 다 다른 거예요? 아니요. 레버를 비키든지, 누르든지, 열든지 해서 내려야 돼요, 직접. 기다려줘요, 기차가? 그럼 이제 서서 열고 내리는 시간을 주죠, 당연히. 내리려고 그러면 확 떠날까? 그건 아니겠죠. 그럼 당연히. 제가 열면 그 칸만 열리는 거예요? 열었다가 다시 닫아야 되겠죠, 당연히? 아니, 그냥 열고 닫고가 아니라 버튼을 누른다거나 버튼을 누르면 열리는 거예요. 레버를 비킨다든지. 그렇지, 반자동. 반자동 하면 느낌이 오니? 오케이. 그럼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누구라 그래야 되지? 만득이라는 애가, 그죠? 이은재하고는 10시에 수업이 끝났어요. 근데 그날따라 재시험에 걸렸어요. 옛날에 10시 이후까지 우리 막 할 게 있어도 12시까지? 근데 거의 막차 시간이 다 된 거예요. 11시 반. 선생님, 저 막차 시간이요. 저희가 막차 달려갔어요. 3319. 15분에 한 대씩 있는. 3319 타고 딱 갔는데 잠이 들어버렸어요. 잠이 들어서 딱 깼는데 자기 집을 한정 고장을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막 급한 마음에 가방 들고 딱 열고 보스 아저씨가 문을 안 열어줘요. 아저씨! 문 열어주세요! 그래도 안 열어줘요. 아저씨! 문 열어달라고요! 보스 아저씨가 뭐라 그랬어? 벨을 눌러야지. 그거야. 프랑스 파리에서는 눌러야 돼. 중요한 거잖아. 제일 화가 나기도 하지만 친절한 분들은 안 눌러도 막 급하게 나오고 그러면 내려줘요 학생? 이렇게 물어볼 텐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꼭 벨을 눌러. 버스에서 내릴 때는 미리 벨을 눌러야죠. 됐어요? B를 봅니다. 그러면 능동형 수동태라고 나온 이유는 The band's albums always sell well이라고 나오지. 그 밴드의 앨범들은 항상 잘 팔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우리 밑에도 These mangoes, 이 망고들은 쉽게 벗겨진다예요. 벗기다가 아니라. 자, 우측에 한번 봅니다. B에. 우측 살짝 나오죠, 여러 가지 단어들. Sell은 팔리다. Read은 읽히다. Peel은 벗겨지다. Handle은 아까 다루어지다도 있는 거예요. Cut도 잘리다도 있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수능에 오픈이 한번 나와서 난리가 났었고. 그 다음에 이제 get pp는 이미 수동태 할 때 선생님이 설명해줬었는데. 뭐였니? 자, BPP와 GPP. He was tired가 있고요. He got tired가 있어요. 그럼 위에는 BPP고 아래는 GPP죠. 차이는 뭐야? 그는 피곤한 상태였다. 이거를 줄여서 그는 피곤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그는 피곤해졌다. 아, 요거는 get pp는 변화고요. 요거는 상태예요, 말 그대로 bpp는. 알겠니? 그러니까 수동태에는 bpp만 있는 게 아니라 아, bpp, 요거는 그러그러한 상태고 요거를 get pp 이렇게 나타내도 똑같이 수동태 공식이 된다. 기억하면 돼. get pp 수동태가 된다. 거기 나온 건 뭐예요? These are questions. 이것들이 그 질문들인데 that we often get asked니까 우리가 종종 질문 받게 되다겠죠. 우리가 종종 질문 받게 되는 질문들이다. 그 다음 이제 have 동사 써놨는데 have가 우리 사역동사 기억나니? 사역동사? 시키다 기억나요? 복습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I had him the room이에요. 자, 클린의 알맞은 형태를 쓰세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요?
I had my room. 역시 클린에 알맞은 형태를 써야 돼요. 자, 위에는 뭐? 어? 네, 클린. 밑에는 뭐요? 클린드. 자, 요거는 둘 다 식혔다예요. 식혔다. 무슨 동사? 사역동사라고 하죠.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보어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능동의 관계다. 그러면 사역, 목적어, 동사 원형을 쓴다 그랬고, 그리고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보어의 관계에 있어서 얘가 얘를 수동으로 되는 관계다. 방은 청소가 되는 거니까 이땐 PP를 쓴다 그랬죠. 맞니? 근데 이런 거 있어요. I had my car still.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나는 내 자동차가 훔치도록 시켰다. 떼부자 되겠네? 차가 막 훔쳐와요. 이상하죠? 뭔가 잘못 쓰인 겁니다. 그럼 나는 내 차가 stolen. 그럼 얘는 시키달까 시키다가 아닐까? 내 차를 도난당에게 시키긴 이상하잖아요. 그럼 이때는 무슨 뜻이에요? 나는 내 차를 도난당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알겠니? 그 예를 여기서 준 겁니다. 보세요. David had his passport stolen 이랬죠? 데이비드는 그의 여권을 분실당했다. 이럴 때도 have 동사를 쓰더라. 그거를 설명해 놓은 거고요. 자, 그러면 밑에 확인 문제 같네요. 확인 문제. 얘랑이 아까 했나? 얘랑이 차례네요, 그럼. This car is handled, handles. This car handles. 그렇죠. 이 차는 말을 잘 듣는다. 야, 이 자전거 말 잘 듣네. 손, 그지? 처음 타자마자 그럴 때 쓰는 표현. This car handles well. 자, 그러면 현지가 the steak got burnt. 그죠? was burnt만 수동태가 아니라 got burnt는 in the oven. 아, 스테이크가 오븐 속에서 타버리게 되었다요. 타버렸다. 됐니? 타 있었다는 the steak was burnt고요. 그지? 변화를 나타내는 게 got burnt. 그러면 재현이까지 왔네. I was disappointed. 어? 재현이. 아, 재윤, 재현. 헷갈릴 수 있는. 위드스죠? 나는 내 시험 결과에 실망했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동태였고요. 여러분이 아마 집에서 그러면 요 뒤에 거를 해왔을 텐데 정답 맞추고 질문 받아서 설명 한번 해보죠. 자, 됐어요. 자, 40페이지, 41페이지 정답 맞춰봅니다. 자, 1번에 1번은 Let the truth be told. 2번이 injured. 3번은 left. 4번이 to stick. 5번은 in. 6번이 is considered. 자, 2-1번은 made. 2번은 with. 3번은 being이 돼야 되죠. being. 4번이 to come이나 또는 coming. 자, 5번은 be given for가 아니라 to. 6번은 take 대신에 be taken. 3번은 C, 그리고 D, B, A, C, D, B, A 순으로 1, 2, 3, 4 들어가면 돼요. 자, 4-1번은 is regarded. 2번은 running 또는 to run. 3번은 was, 그리고 served. 4번은 was taught. 자, 5-1번은요. My children were looked after well by her. My children were looked after well by her. 자, 2-첫번째 it를 가져오로 It is said that changes are inevitable. Inevitable, 부득이한, 불가피한, 피할 수 없는. 그리고 changes를 주어라면 changes are said to be inevitable. 오늘 연습 많이 했던 거죠. 그리고 괄호 3번은요, we were told the undisclosed terms of the deal by him. We were told the undisclosed terms of the deal by him. 그리고 직접 목적어를 주어라면, the undisclosed terms of the deal were told to us by him.
우리 4번은요. They를 주어를 써요. They were seen arguing 또는 They were seen to argue with each other last night by me. They were seen arguing이나 to argue with each other last night by me. 자, 6-1 서술형이요. Let the food waste be thrown away immediately. Let the food waste be thrown away immediately. 자, 2번은 Our bad situation is expected to improve soon. Our bad situation is expected to improve soon. 자, 3번이 She's known to be good at singing and dancing. She's known to be good at singing and dancing. 4번이 His behavior was associated with his childhood experiences. His behavior was associated with his childhood experiences. 됐어요? 자, 넘겨서요. 42, 43. Advanced Grammar는 1-A가 angered, B는 expressed, C는 be dealt. Dealt요? Dealt. D-E-A-L-T. Deal, dealt, dealt. Deal, dealt, dealt. Be dealt고요. 자, 2번은 overwhelming을 overwhelmed. ing를 ed로 바꿔야 되고 3번의 a는 they could be bought and owned they could be bought and owned 순서배열이었죠 그리고 b는 my house is filled with books 그리고 4번이 정답이 1번 had to be exercised 수동태가 됐어야 될 자리를 잘못 써놨고 자, 그리고 5번은 4번이었네요. 자, 맞아. Grammar for reading 정답 체크하면요. 1-1이 빈칸에 made to respond. made to respond. 1-2가 2번. 2-1은 is illustrated. 2-2가 3번. For example. 3-1은 should be disciplined. should be disciplined에 D가 붙어줘야 되죠. 수동태로 should be disciplined 2-는 3번 그리고 마지막 4-1은 convinced 앞에 were convinced 써야 되는 수동태였고요. they were convinced 그리고 2번은 scared 무서웠다가 relieved 안심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40, 41로 와서요. 질문 받아볼게요. 40, 41부터 40페이지, 41페이지 여기서 궁금한 거 복습이 될 겁니다. 질문하세요. 틀린 건 몇 번? 2-6을 한번 볼까요? There are a number of steps에서 a number of가 나왔는데 자 여러분 a number of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무슨 뜻이에요? 많은 똑같이 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얼라로 붙여. 근데 뭐랑 달라? 더 넘버 오브랑 주의해서 알아주세요. 더 넘버 오브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뭐뭐의 수. 그래서 더 넘버 오브 복수명사가 나와서 이것들의 수. 그래서 얘는 단수 취급이에요. 얘는 복수명사는 똑같이 와요. 뒤에. 둘 다 어 넘버 오브나 더 넘버 오브 뒤에 복수명사가 다 오는데 그래서 이 동사를 만약에 동사 앞에 주어로 쓰였다. 그럼 얘는 단수 동사를 써야 되는 녀석이고 얘는 복수 동사를 써야 되는 녀석이야. 얘는 그냥 수식어구에 지나지 않은 거고 얘는 이게 수식어구고 얘가 명사, 주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 아주 자주 출연해요. 그랬더니 There are a number of steps니까 수많은 계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지. step 아니면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That can take to prevent fatigue가 필요해요. fatigue 피로를 예방하기 위해서 that can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that는 관계대명사니까 관계대명사라는 건 아하 선행사 먼저 나왔던 요 단계 그치? 선행사가 있고요 그리고 얘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였죠 원래 그럼 접속사면 그냥 편안하게 end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선행사였던 steps, 그지? 얘가 복수니까 they로 바뀌었죠.
그치? 맞아요? 그러면 단계들이 take, 취하는 거야, 취해지는 거야? 어? take steps. 누가 취하는 거예요? take steps는? 이거 수건데요. take steps, take measures. measure 왜 측정하다 같은 거 알죠? measures 또는 take actions. 이것도 다 수거예요. 무슨 뜻? 조치 또는 조처를 취하다. 그럼 조처는 취하는 거예요? 취해지는 거예요? 얘가 주어라면. steps는? we take steps 그랬어요. 우리는 조처를 취한다. 그럼 얘가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steps are taken 이렇게 되겠죠. 우리에 의해 조처가 취해진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우리를 사람을 주어로 할 때는 조처를 취하다지만 steps가 주어로 오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can be taken 이런 식이 되겠지. 그런데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지금 관계대명사절로 가 있으니까 선행사인 요 steps 그 조처들이 취하는 게 아니라 조처들은 취해질 수 있는 거겠죠. 뭐를 하기 위해서? 피로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해되니? 사람이 주어면 조처를 취하는 거지만 사람이 주어가 아니라 스텝스가 앞으로 와 있는 경우니까 그지? steps can be taken이 돼서 그지? 취해질 수 있는 많은 조치들이 있다. 그러니까 피로를 예방하기 위해서 취해질 수 있는 많은 조치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시험 공부하는데 막 졸려요. 그러면 좀 막 뜨겁게 비벼요. 그동안 잘못했던 거 막 용서를 구하면서 잘못했어요. 잘못했어 말고 막 빌어요. 그 다음에 눈을 싹 갖다 대요. 그러면 아주 피로가 싹 가십니다. 눈의 피로. 대신 여기 비빌 때 침 뱉지 마세요. 침 뱉으면 똥냄새. 침 뱉지 말고 막 뜨겁게 여기 막 손바닥이 막 불이 날 정도로 했다가 이렇게 눈을 싹 갖다 대보세요. 더 놀라운 현상은 나중에 너희들 막 아이크림 바르고 주름 없앤다고 돈 많이 투자하는데 그거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따뜻한 온기로 이렇게 주름을 펴주는 세안을 해보세요. 피부가 젊은 상태로 엄청나게 유지가 됩니다. 영어보다 더 좋은 걸 배운 거예요 오늘. 이해되니? 그래서 취해질 수 있는 많은 조처들이 있대요. 피로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 알려준 거예요. 그죠? 또요. 다른 거. 어? 2-4. A lot of people were seen. 그거 복습이 되겠네요. 보세요. 무슨 동사? 지각동사라고 있었어요. 지각동사는 선생님이 5형식 동사 중에 목적어와 목적구어가 있었고요. 지각동사가 뭐 있었지? perceive가 지각하다. 눈으로 보다, 그지? 관찰하다, TV 시청할 때처럼 watch, 시청하다, 쳐다보다, 그지? 귀가 있어서 듣다, 들으려고 듣는 거, listen to, 냄새 맡는 거, 맛을 보는 거, 느끼는 거, 그리고 알아차리는 거. 이걸 지각동사라고 합니다. 맞죠? 지각동사와 목적어, 목적보 나오는데 이 녀석의 관계가 주술관계라고 그랬죠?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요. 능동의 관계일 때 동사 원형이나 현재 분사를 쓰고요. 그리고 얘의 관계가 수동의 관계일 때 PP를 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I saw him. 자, 나는 그가 춤춘 것을 봤어요. dance 또는 dancing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주어, 목적어가 목적어 하는 녀석이 능동으로 얘가 춤추는 것을 봤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해돼요? 그리고 I saw 왜요? him 나는 그가 taken to the hospital 병원으로 실려 간 것을 보았어요. 그럼 병원으로 실려 간 건 수동의 관계죠? 그럴 때 PP를 쓴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죠?
요게 이제 지각동사의 복습이었는데, 그러면 I saw him dance, dancing 있잖아. 요걸 수동태로 바꿔보는 거예요. 요걸 수동태로 바꿔봤더니 he가 주어로 이렇게 목적어가 나면서 he was seen 한다 그랬죠. He was seen. 그런데 갑자기 동사 원형이 된 게 뭐로 바뀌었죠? 투부정사로 바뀌어서 시험에 아주 빠지지 않고 나오는 녀석입니다. 지각 목적어 동사 원형이었던 게 투부정사로, 현재 부사는 그냥 현재 분사로 나올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지각 동사 수동태가 앞에 나와 있을 때는 투부정사나 현재 분사가 뒤로 나온다. 요거였어요. 딱 보니까 바로 was seen처럼 거기는 were seen이 있는 거지. 그래서 아하, 지각 동사가 수동태가 된 거구나. A lot of people were seen. 그래서 to come 또는 coming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 목격되었다. 이렇게 된 거죠. 이해돼요? 오케이. 현지 예배님? 네. 또요? 어차피 이 문제들 풀면서 질문하면 우리가 앞에 배웠던 게 복습이 되는 거잖아요. 40, 41은 그럼 됐어요? 42, 43에서 그럼 혹시 패션 42, 43 이 중에서 4번이요. 4번 한번 볼까요? One early theory, 한 가지 아주 이른 이론 하나는 likened. 여기서 이제 수능에도 이거 쓰였습니다. liken 뭐랑 비슷해요? compare A to B. A with B. A와 B를 뭐하다? 비교하다. 비교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A를 B에 비유하다. A를 B에. 그죠? A를 B에. A와 B를. 또는 상관없죠. 비유하다, 비교하다. 이건 비유한 겁니다. 한 가지 옛날 이론이 like the human memory. 인간의 기억을 to a muscle, 하나의 근육에 비유했어요. 근데 어떤 근육? that had to, 똑같잖아. 아까 했던 구조랑 똑같네. 하나의 근육에 비유했어요. 아니, 근육이에요, 근육. 맞아? 그런데 that이니까 that는 또 관계대명사 나왔죠? 그럼 관계대명사니까 접속사 플러스 선행사를 it로 받아. 그지? 그지? 근육이야, 그러면. 그런데 근육이 had to. 근육이 운동을 해요? 아니면 운동이 되겠어요? 얘가 운동을 하는 거야? 내가 운동을 하는 거야? 내가 운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근육은 운동이 되어지는. exercised. 아까 조처를 취하는 건 사람이었죠? 그래서 조처가 좋아졌을 때 조처는 취해질 조처는 그랬잖아? 똑같은 거네. 그러면 근육이 운동을 하는 게야? 근육이 운동이 되어져야만 했다라는 거야. 요거를 합친 게 이렇게 관계대명사로 나와서 선행사 근육은 운동이 되어져야만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근육? regularly, 규칙적으로, in order to function properly. 아, 적절하게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힘이 가해져야 될 근육. exercise가 너희가 흔히 얘기하는 운동하다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운동하다가 수고로는 workout이라고 그래요. 얘가 무슨 뜻? 힘을 가하다. 권리를 행사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을 때는 exert라는 단어랑 똑같아요. 힘을 가하다, 권리를 행사하다. 그럼 근육은 힘을 가하니, 힘이 가해지니? 가해져요. 그런 뜻인 거야, 그래서. 그치? 힘이 가해져야만 하는 하나의 근육의 비유를 했어요. 이 뇌를, 우리. 그치? 기억이라는 것을, 인간의 기억을 왜? 적절하게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So this theory was replaced. 그래서 이제 이 이론이 대체됐대요. By the idea that, 이 that는 동격의 접속사 that죠. The idea라는 내용을 that 이하를 쭉 풀어서 내용을 풀어주는 거야. Remembering was like writing. 아, 기억하는 것이 쓰는 것과 같다? 라는 아이디어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기억은 쓰는 거하고 똑같아. 그런데 이것도 바뀌었나봐요. But eventually, 하지만 마침내 the idea was also rejected. 아까 했지, reject.
거절하다니까 이 수동태를 안 쓰니까 그 아이디어는 또한 거절되었습니다. 그래서 in its place 그 자리에 came 왔습니다. Another theory 또 다른 이론 하나가. 그래서 another theory가 주어고요. came이 동사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거는 이제 도치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요거까지 하고 그 뒷 페이지는 다음 시간에 질문 받는 게 좋겠네요. 이 도치를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또 스토리텔링이 하나 있는데 버스 정류장이 있어. 버스 스탑이에요. 버스 정류장. 버스예요, 얘가. 자, 그런데 경상도 아줌마가 있어요. 경상도 아줌마. 그리고 외국인이 있어요. 경상도 아줌마 A, B, 외국인. 꼬리는. 코가 크죠? 뭐라 그래요? 와떼이 그래요, 와떼이. 뭐가 왔어? 그랬더니, 원래 버스데이 그러지 않아요. 워떼이 그러니까 그날이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먼데이 그래요. 먼데이 그러니까? 자식이 우리말, 경상도 말을 하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버스데이 그래요. 버스데이 그러니까 이거 알아듣고 뭐래요? 해피 버스데이 투 그랬어. 자, 이런 오해가 생기는데 자, 보세요. Here comes a bus. 지금 그 came 다음에 another theory 왔는 게 came 다음에 another theory 이게 이 형태예요. 앞에 부사가 와요. 부사. 그 다음에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자동사가 오고요. 그 다음에 명사 주어가 와요. 이게 이제 도치의 원칙이에요. 원래 문장은 a bus comes here 이렇게 쓴다고 해보세요. 그럼 버스가 옵니다. 여기에 옵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치? 부사라는 녀석이 원래 동사를 수식해주는 동사랑 친한 녀석이지. 그치? 근데 이놈의 부사가 문장 앞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부사가 문장 앞으로 오니까 옆에 앉아있던 동사가 나도 따라갈래 하고 이렇게 따라간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거를 부사가 문장 앞으로 오면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가 아니라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자동사고 여기 대명사가 아니라 그지? 명사인 주어의 위치가 이렇게 바뀐다. 이거를 인버전 도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도치는 이 문법책의 맨 끝부분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최근 수능에 4년으로 연속 나온 적이 있어요. 도치 구문이. 여러분 내신 때도 아주 도치는 항상 잘 나올 거예요. 시험. 알겠니? 기억을 해두세요. Here comes a bus. 그래서 여기 도치가 된 거고요. 근데 어떤 이론이냐면 that human memory functioned like a complex. 아, 인간의 기억은 기능을 복잡한 complex 그리고 well stocked니까 잘 저장된 library catalog 도서관의 목록처럼 기능한다는 다른 이론이 나왔다. Over time 시간이 흐르면서 that theory 그 이론은 has also been discarded 버리다였죠. 그래서 수동태로 has also been discarded 또한 버려지게 되었다. Human memory 인간의 기억은 maybe 어쩌면 Too complex to be explained. 이게 무슨 요법이었죠? 그렇지. 너무 뭐뭐해서 to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이런 표현으로 쓰는 부정사 표현이죠. 그래서 너무나 복잡해서 설명되어질 수가 없을지도 모른다. 뭐를 통해서? Through anyone's Simile가 직유법, 뭐뭐와 같은 이렇게 쓰는 거. 어떤 단 하나의 직유나 or metaphor 하면 은유법. 내 마음은 호수요. 이게 은유죠. 그치? 너는 천사같이 생겼어. 이건 직유법이고요. 그래서 Simile가 직유, metaphor은 은유. 어떠한 직유나 은유를 통해서 설명되어질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인간의 메모리, 그치?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어느 하나에 딱 비유해서 설명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였죠. 네, 오늘 미처 못다한 질문은요. 뒤에 44, 45를 포함해서 맞아 받아줄 테니까
숙제를 그러면 마지막 적어주죠. 숙제, 단어가 오늘 몇 했니? 오늘 5, 6, 7, 8 했으면 다음날 단어는? 그렇죠. 단어는 7, 8, 그리고 90. 7, 8은 영어 쓰기, 90은 한글 쓰기. 그 듣기가 90회요? 90회 풀기. 7, 8에는 틀린 것을 받아쓰기. 진명이는 그럼 요거 물어보는데 일단은 밀린 거는 나중에 차차 하고요. 단어는 요렇게 일단 해봐. 그지? 그리고 단어 듣기. 빠바. 빠바 몇 단어 답할 차례니? 빠바는 90. 7, 8 틀린 거 한번 꼭 받아쓰기 해라. 5단 노트 이제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왜 틀렸는지. 너희들 이거 다 받았나? 혹시 이 없는 친구 있나? 이거 답지? 봐봐. 다 안 받았니? 답지 더 뚫었나? 안 눌러줬지? 있지? 있어? 얘랑이 있어? 둘 답지 있어 너희? 문 답지요? 봐봐 답지 있어? 있어? 그리고 또 오우 지저스 그 다음에 그 다음 또 뭐 있었지? 워크북 아, 워크북은 따로 안 주고요. 잠깐만 왜 무슨 일 있나?